제가 계속 이제 음악적으로 활동했던 대외적으로 공개됐던 제 모습들 사이사이에 있는 조각들 미처 공개하지 않았던 그 구태여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조각집이라고 이름도 지었고요. 곡들이 물론 저에게는 개별로서 다 너무 소중하고 추억이 있고 너무 아무튼 소중하고 사랑하는 곡들이지만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라기보다는 그 그림의 좀 조각에 더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조각들이 맞춰져서 오히려 이 다섯 곡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조각집으로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.